나 좀 봐봐라. 아이 참나. 자기야 어디야 어디? 여기라니까요 자기님. 늙은이 데리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어? 자기님이 왜 늙은이에요? 소년이지. 그래 소년이다 소년. 여기요 여기라고요. 자기야 어디야 어디 어디? 여기. 야! 나한테 잡히기만 해봐.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거니까. 여기요 여기요. 잡았다 잡았어. 내가 잡으면 혼내준다고 그랬지. 우리 애기니 넌 누구냐? 안녕하세요. 회장님께서 옷 갈아입고 보자시네. 엄마하고 많이 안 닮았네. 반가워. 난 할아버지 친구. 네. 안녕하세요가 먼저 아니니? 이렇게 인사성이 없어서요. 할아버지가 많이 실망하시겠는데. 할아버지한테 여자친구가 계셔. 산부인과 의사고 아주 영리해. 그분한텐 특히 약점 잡힐 짓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집이 너무 멋져서 제가 긴장했나 봐요. 그래? 아, 저 손 좀 씻고 올게요. 혹시 화장실이... 조집사. 네. 여기 안내 좀. 이쪽으로 오세요. 강남의 최고급 타운하우스에 외제차까지 받아냈다며. 뭘 더 뜯어먹겠다고 애까지 앞세워 동냥을 왔을까. 욕심이 과하면 폐가 망신하는 수가 있어. 민망하네요. 늙은 남자 잠자리나 데워주는 여자한테서 들을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이제 와서 잃어버린 아이 찾아낸 것처럼 쇼한다고 누가 믿어줄 것 같아? 네가 버린 거잖아. 회장님 몰라서 가주는 게 아니야. 시커먼 속 다 알면서도 불쌍해서 몇 푼 던져준 거야. 알아? 저 아이 버린 건 회장님 아들이었어요. 내가 아니라. 혼자 애 낳고 젖 먹이고 동동걸음 치며 키운 건 나예요. 알 잃어버린 건 실수였어요. 거짓말, 거짓말! 금라인 너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회장님 아들하고 결혼한 적도 없잖아. 애 하나 들이밀면 언감생신 가족이라도 될 것 같아? 제발 그 가짜는 시어머니 행세 좀 하지 마세요. 내가 회장님 며느리가 아닌 것처럼 당신도 이 집 안방만이 아니니까. 우린 둘 다 회장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담이 말고는. 임신이 돼야 해. 제발. 제발. 회장님 안 계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응, 곧 들어오신다고 연락받고 온 거니까 응, 신경 안 써도 돼요. 나 담이 양부모한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없는 얘기도 아니잖아. 애한테 돈 심부름 시킨 것도 맞고 딸 자식 이용하는 것도 맞고. 고마워서요. 덕분에 일이 한결 쉬워졌거든요. 담이 양부모가 담이 옆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으니까. 뭐? 우리 회장님은 피부치밖에 모르는 분이세요. 아무리 개망나니 아들이었어도 그 자식이 남긴 혈육이라니 무작정 거두는 거 보고도 모르겠어요? 회장님은 절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한텐 10원 한 장 거져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단념하고 자기 인생 사세요. 네가 어떤 여잔지 알면 회장님이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계획적으로 부자식 남자 꼬셔서 임신하고 남자한테 버림받으니까 아이도 버린 거 아니야? 지금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부잣집 남자 꼬시고 있는 건 그쪽 아닌가? 이쪽으로! 조심 조심! 야, 빨리 옮겨! 조심 조심! 자, 어서! 그래, 이리로 이리로! 어? 뭐 하시는 거야, 자기님? 지하창고에서 뭘 이렇게 날라요? 투자금 200억이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다 지하 창고에 있었어요? 나머지 300억은 다미에게 내가 미리 주는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대신 양부모들에게 돈 흘러 들어가지 않게 네가 단속해. 절대 그 인간들 못 만나게 하라고.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이 물건들 집까지 옮겨줘. 네, 회장님. 옮겨! 뭐라고요? 차 선생이 직접 확인해봐. 출산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요, 그건 좀... 헛소문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떳떳하면 못할 것도 없잖아. 검사 받아. 받을게요. 할아버지를 믿게 하는 방법이 이것뿐이라면 받겠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 결과가 뭐야? 출산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 뭔 소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검사 다시 해봐요. 아, 다시 해보라고. 아, 정말 나 왜 이래요? 무슨 짓을 부리는 거야? 당신이 뭔데 천년을 끊어놓겠다는 거야? 의사라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 사실은 회장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담이가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찾아왔었어요. 무슨 일로 왔죠? 어디가 안 좋아요? 임신을 한 것 같은데. 몇 개월이죠? 7개월? 잘 모르겠어요. 워낙 생리가 불규칙적이라 임신한지도 몰랐어요. 미성년자네요. 보호자는요? 없어요. 이름이 방담이. 방담이? 네, 방담이요. 오늘 당장 지울 수 있어요? 회장님, 차출하신 말 못 믿겠어요. 다른 병원에서 확인하게 해주세요.
저 여자가 회장님을 속이고 있어요. 좌틀 보고 좀 그런 말이 나와. 어린 것이 맹랑하게.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발 제발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발요. 저희한테도 제발 기회를 주세요, 회장님. 제발요. 제발요.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얼른 집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사실은 저도 당분간 안전이 필요할 때라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일은 아닌데 사실 저 아이 가졌어요, 회장님. 뭐? 그 정말이야? 근사한 데서 저녁 먹으면서 말씀드리고 회장님 기뻐하시는 얼굴도 구경할 참이었는데 하필이면 이런 자리에서 민망하네요. 거짓말.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임신을 했다고? 그걸 믿으란 소리야? 산부인과 의사야. 이런 일로 장난 안 쳐. 우리 애기 고마워. 이제는 소녀따님 때문에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 자기님 자식은 제가 꼭 낳아드릴게요. 그래. 저 선생 고마워. 됐어. 그래. 어이, 저 선생! 뭐 다치라고! 뭐든 아니야! 굿슈! 어서 오세요, 마 사장님. 안으로 들어오시죠. 아, 또 차 선생. 명색이 의사라는 양반이 약속을 해. 밥 먹듯이 여기면 된단가. 내가 경고했지. 병원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환자를 봐야 돈을 갚을 거 아니야. 이런다고 돈이 나와? 쪽팔리면 얼른 갚으라고. 너 그 남편 있었잖아. 그 자식이 왜 내 남편이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나 그돈 구경한 적도 없어. 어메, 나 늦자고 없네, 진짜로. 그니까 인간관리를 잘했어야지. 지금 남편이 쉐파랗게 어린 간호사랑 바람 나왔고 통장 털어먹고 내빼는 것도 모르고 뭐 돼버렸대? 갚아! 갚는다고! 누가 빼먹으면 돼? 갖고 네 늙은 애인한테 말해. 남편 앞으로 사채빚이 10억이라고. 여긴 또 왜 왔어? 이러고 다닐 정신 있어?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임신 내 출산인데 거짓말해서 기어이 쫓겨낸 게 누군데? 놓친 내 유산 나눠 갖는 게 그렇게 돌아버릴 일이야? 놓친 내 재산이 수천억인데 매일 1억짜리 수표로 코프를 사놔도 그 돈 다 못 써! 그러는 너는! 노인네가 손녀딸 버리자마자 옳다꾸나 잘 됐다고 내쫓았잖아. 도둑이 사업자금도 챙겼겠다. 세상 시끄러운 딸 연필이 없어졌겠지. 네 커리에 스크래치 날 게 무서웠나? 양부 목을 비틀어서라도 딸 원수 갚아주고 싶은 게 엄마 심정 아니야? 엄마의 심정? 한 번도 엄마인 적 없었던 사람이 엄마의 심정을 어떻게 그리 잘 알아? 회장님도 알아? 당신 가짜 MC인. 왜? 이제야 겁나? 이만한 각오도 없이 주제넘게 먼저 싸움을 걸었던 거야? 이 금나이한테? 내 말 좀 들어봐. 어? 저 이제 담임은 없어. 너하고 회장님의 고리는 영원히 끊어졌다고. 하지만 나는 달라. 오늘이라 당장 임신을 하면 회장님 수준으로 자산 전부 내게 됐다고. 어떻게 할래? 나랑 응성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조건을 말해. 이따 물어주는 대가로 10억. 아니, 20억 줄게. 응.
당신이 그 집에서 쫓겨나는 꼴을 구경하는 재미가 20억보다 쏠쏠할 것 같은데? 뭐라는 게 뭐야? 말만 해. 금라이가 벌써 다 불어버린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불려씨가 득될 일 없는 일에 베팅할 리가 없지. 어떻게든 빨리 아이 가져와. 살 길은 그것뿐이야. 말! 서방님! 너 오늘 늦으신다고 안 하셨어요? 웬 술을 이리 많이 마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잘못되면 너무 속상해서 다미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랬어요. 서방님 좀 나와보세요. 손님 오셨어요. 안녕하셨습니까 회장님. 아, 네, 그렇잖아도 제가 우리 서방님 건강이 염려돼서 이번에 연락드릴 참이었는데 마침 잘 오셨네요. 오늘은 차 선생 때문에 오라 했어. 저요? 노산의 초산인데 더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지. 진맥해? 예. 아, 서방님도 참. 아, 저 산부인과 의사예요. 제가 어련히 잘 알아서 할까. 얼른 우리 회장님 좀 봐주세요. 제가 쓰러지실까 겁나요. 진맥 받아! 어떤가? 제가 이 맥이 약해서 잘 안 잡히죠? 그쵸? 축하드립니다. 아주 건강히 잘 크고 있습니다. 맥상을 보니 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들? 아들이요? 제가요? 박선생. 예. 그만 들어가시게. 예. 고마워요. 건강하다잖아요. 제가 나름 얼마나 신경 쓰고 있었다고요. 아들이라니까 좋으시죠. 우리 기쁜 소식 들었는데 사방님이랑 저하고 같이 제주도 여행이라도. 사방님 지금 뭐? 아예 잘못되면 어쩌려고? 언제까지 속일 셈이었어. 그 가짜 임신. 저도 모르게 거짓말했어요. 제가 잠깐 머리가 헷가닥 돌았었나 봐요. 임신 같은 건 아무 상관없어. 담이에게 왜 그런 오명을 씌웠어?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로 방담이라는 아이가 병원에 찾아왔고. 닥쳐! 자, 담이 아이를 가진 적이 없어. 왜? 돈 때문이야? 이혼한 남편 사채비 갚아주려고? 회장님. 각오해! 네 의사 면허는 내가 박탈시켜줄 거야! 빌딩도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까고! 솔직히 돈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주었을 거야! 내가 사선생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으니까. 방칠성 씨, 돈을 줬을 거라고요? 나한테? 아니, 지나가다 댕댕이가 웃을 소리네. 내 입에서 돈 얘기 나오는 순간 빌딩에서 내 병원도 빼버렸겠죠. 다신 이 집 문턱도 못 넘게 난리 부르스를 쳤을걸요? 저승 갈 때 그 많은 재산 이고 치고 갈 것도 아니면서 그저 돈돈돈 짠돌이 구두쟁이 같은 게 차주란! 자그마치 5년이에요! 당신 덕분고 월세 10만 원 깎아주면서 유세 떠는 것밖에 더 했어요? 돈을 거저줬을 거라고요? 퍽이나요! 그렇게 끔찍했으면
진작 떠나지 그랬어. 내가 왜요? 난 일한 만큼 돈 받아야겠어요. 5년 동안 전담 주치를 일한 값 내요. 잠자리 데워준 것 뿐이에요. 어디서 생떼를 부려?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탐이가 설령 죽었다고 해도 그 내 탓이에요? 담이 제일 먼저 버린 사람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이 담이를 진짜 손녀딸이라고 생각했으면 담이가 아니라고 하면 믿어줬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회장님이 보호해줬어야죠. 담이는 회장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돈에 똥물찍일까? 노심초 살았던 회장님 때문에. 아셨어요? 나가. 나가! 야! 이 여자 끌고 가! 어? 내가 왜? 여기 내 집이야. 어? 야! 야! 이거 안 나? 야, 이거 놓으라고! 어? 네가 빨리 미쳤어! 난 못 나가! 어? 내가 뭘 잘못했어! 어? 이거다! 자는가? 아니 저런 어디서부터 따라온 게야? 기자회견 취소하세요! 평생 조용히 지내실 만한 곳은 마련해드릴게요. 그게 서로를 위해 좋아요. 웅도 꾸지 마라! 감히 이 방출성의 손녀에게 손을 대! 우리가 다위를 죽이기라도 했던 거예요? 분명한 건 이 휘손 아니란 게야. 처음부터 그렇게 할아버지 노릇하셨으면 담이 그 아이 그 꼴 안 났어요. 내 죄는 내가 알아서 받음아. 허나 금라이 너는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죽일 거야. 차주란 너도 그럴 힘이나 남아있고요? 돈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70 노인 주제. 그런데 무슨 깡으로 여기 혼자 나타난 거예요? 이런 괘씸한! 놔! 놔! 비켜라 이것들아! 아니 이런 괘씸한 것들이 있나? 두라고! 안녕히 가세요, 사기님. 회장님께서는 기자회견에서 손녀 양부인 이휘소의 만행을 낱낱이 까발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연쇄살인마 이휘소의 인권을 박탈시키고 그에게 극형을 내려주십시오. 감히 대통령님께 읍소드립니다. 제발 사형제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질문 있습니다. 방 회장님의 유산이 수천억대로 알려져 있는데 자녀가 없으니 사실혼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는 겁니까?
회장님의 유산에 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질문이십니다. 함께 계셔도 상관없으십니까? 아, 예. 진행해 주세요. 그럼 유언장을 집행하겠습니다. 방칠성은 차주란에게 성북동 자택과 현금 100억을 상속한다. 100억? 가만. 영장 하나 빠진 거 아니에요? 나한테 꼴랑 100억이면 수천억 재산은 누가 가져간다는 건데? 강남에 빌딩만 해도 수십 개인데? 현재 회장님 명의로 된 건물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니들 둘이 짜고 유언장 조작한 거지? 이것들이 누구 술을 먹으러? 어, 당장 떠야돼! 회장님 재산이 100억이라는 게 말이 돼! 이 같은 소송 나가고 싶어! 야! 이것 좀 놓고 말씀하세요! 최근 회장님께서 건물과 토지는 전부 처분하셨어요. 차주란 씨에게 증여한 산부인과 건물이 마지막 소유셨다고요. 그럼 전부 다 현금화하셨단 말이에요? 먹인 거야. 미리 건물까지 팔아치우고 보면 몰라? 아니, 말도 안 돼! 자기 자신이 죽을 줄 어떻게 알고 미리 빼돌려! 스위스 비밀계좌라도 팠나 보지. 1888! 당분간 다른 재소자들과 격리한다. 벌써 퇴원해도 되는 겁니까? 아직 붕대도 안 풀었는데. 입안까지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서 성대도 다 타버렸대. 목소리도 안 나옵니까? 그럼 당연히 그게 나오겠냐? 야, 사람은 두 명이나 죽였는데 천벌 받는 거지, 천벌. 따라와, 임마.